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책읽기라고 합니다. 그럼 과연 뭐 저희가 이제 뭐 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읽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세계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.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생각을 알고 다른 세계를 알고 경험을 다른 사람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책읽기이기 때문에 책읽기에서는 진짜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에야 비로소 어떤 책읽기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전공을 함에 있어서는 뭐 책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다른 모든 부분에 앞서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하루에 일정한 목표를 세워서 책읽기를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